아주 그 시비를 써놨습니다. 시 무궁화에 대해서 얼핏 시를 다 시비로 적어놨습니다. 수선화가 폈나? 그렇고, 여기는 가운데 있는 건 연꽃인가요? 연꽃이 딱 폈고, 가에는 개구리 밥이 있나? 그렇습니다. 개구리 밥이 있고, 뭐야. 연꽃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시비를 많이 적어 놨습니다. 전부 다 시를 다 적어 놨네요. 다 읽기는 좀 양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또 밖으로 나가볼까요? 여기는. 아무튼 간에 무궁화 정원입니다. 아, 이 나물 뭐죠? 미르나무. 미르나무 가지는 하늘로 뻗는다. 다른 나무들은 보통 옆으로 뻗는데, 미르나무들은 다 하늘로 뻗는다. 줄기들이. 미르나무. 이것도 미르나무고, 하늘로 가지를 뻗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이야! 이렇게 미르나무가 되겠습니다. 신발을 새로 샀더만은, 내 생애 최초의 나이키 신발. 아, 신발이 조금 커가지고, 두꺼운 양말 두 켤레 신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키 신발 신으니까 편하고 좋네요. 사이즈가 안 맞아가 두 번이나 반품시키고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달아, 밝은 달아, 내 나라에 비춘 달아, 새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깨수나무 박혀내고 무궁화를 심어 가지. 한용운 시인이 썼네요. 무궁화를 심어 가자. 만해 한용운. 이분은 대처성이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 대처성이었다. 하지만 기계가 강단이 있고 독립투사다. 시도 잘 썼습니다. 새로운 불교 문화를 개척해 내려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만해 한용운. 커플들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애기 한 3명씩 넣으시기 바랍니다. 한 5년 뒤에는 현금 1억씩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애기 원은 없기 때문에 현금 살포라도 해야 애기를 놓습니다. 10년 뒤에는 애기 한 명당 1억 현찰 줄것 같습니다. 완전 인구 소멸 지역이 되게 돼가지고, 이것도 규화목이네요. 규화목인데, 그러니까 돌로 된 나무? 나무가 돌이 되다. 규화목. 나무가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후에는 애기 한 명당 현찰 1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00조, 200조 퍼부어도 인구 출산이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현찰 1억을 주면 한 65%가 애기 한 명을 더 놓을 가능성이 있다. 더 낳고 싶다. 그러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현찰 1억 주면 우리 딸내미 동생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똥기저귀 갈고 분열 탐닉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찰 1억 주면 애기 한명더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러고 싶고. 어? 비둘기가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네요. 비둘기가 쫄뚝쫄뚝거려요. 쫄뚝쫄뚝거립니다. 쫄뚝쫄뚝거려도 야생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쳤어요, 비둘기가. 쫄뚝쫄뚝해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다리다시 미들깁니다. 이 미들기가 뒤에는 맹꽁이가 있나봐요. 맹꽁이 소리가 나요. 화면이 흔들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손으로 직접 찍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면 스킵해가 보십시오. 재미없어도 스킵해도 되고요. 이렇게 다리를 다친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다리 다친 비둘기. 여기 뭐 작업자들 경운기 타고 오시네요. 수목원에는 뭐가 있다? 수목원에는 경운기가 있다. 시골도 아니지만도 여기 경운기가 있는 거 새삼 놀랍네요. 골프 카트 같은 게다가 뭐 나무 실어 나올 줄 알았더만은 골프 카트로는 해결이 안 되나 보고 경운기가 여기 딱 맞나 봐요. 이건 뭐 두꺼비 소리예요? 맹꽁이 소리예요? 뭐예요 이거? 짝짓기 하고 싶다. 아우 소리가 막 우렁찹니다. 소리가 암컷을 부르는 소리, 암컷을 찾는 소리. 두꺼비인지 맹꽁인지 막 엄청 짖는다. 아 저기 있네요. 시끄럽다. 막 짝을 찾고 있다. 다리 다친 비둘기가 있네요. 다리 다친 비둘기. 다리를 다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걸어야 된다. 걸어가지고 먹이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는 천만 그루의 꽃식물들이 심겨져 있답니다. 봄에 보는 단풍나무. 봄에 보는 단풍나무입니다. 얘는 수선한지 계속 심어놨네요. 꽃이 예쁩니다. 여기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도 있고요. 제일 끝에 가면 정원이 있다는데, 대나무밭이네요. 저는 대나무밭도 좋아해요. 대나무 보면 쫙 하늘로 솟잖아요. 그게 상당히 예쁩니다. 보면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저 뭐야 봄에 저 매화축제 광양 매화축제 그거 가도 붉은 막 대나무 있잖아요. 거기에 대나무 이리 거기는 굵은 대나무가 있고 여기는 가느다란 대나무가 있네요. 나무가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아, 쭉 뻗어 있고. 예, 대나무밭이다. 광양에 저 매화꽃 보러 가면 거기도 왕 대나무가 살고 있다. 여기도 대나무밭입니다. 대나무밭. 대나무가 쭉 뻗었습니다. 쭉 뻗어 있고. 아, 또 다른 데 이동해 보겠습니다. 재미없으시면 스킵해 보시면 됩니다. 정원이 있는 데까지가 거의 마지막인데 그 코스로 가야 돼요. 맨 마지막 코스. 아, 이 나무도 예쁘네요. 쫙 뻗어 올라가가지고 쫙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형성되어 있다. 나무가 엄청 예쁩니다. 나무가 예뻐요. 정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가 마지막 끝지점이에요. 한 바퀴 둘러보려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도 뭐 돌로 뭐 만들어 놨네요. 잘 만들어 놨네요, 돌로. 이렇게 돌을 쌓아 놨습니다. 정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연못, 중간중간에 연못을 다 만들어 놨네요. 수선화가 계속 피어 있나 봐요. 수선화가 맞는지 모르겠, 이름이 뭐예요, 이게? 아, 노란꽃 창포꽃이네, 창포. 아, 수선화가 아니고, 노란꽃 창포. 창포로 물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분들이. 아, 이게 노란꽃 창포입니다. 창포꽃. 옛날 조상들이 창포꽃으로 뭐 머리 염색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포꽃이다, 창포꽃. 어르신들 쉬고 계십니다. 그늘에서 쉬고 계십니다. 대구의 쉼터가 수목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쉬고 계시고 뭐한 바퀴 돌면 운동이 상당히 되겠습니다. 벌써 촬영한 게 54분 뭐 이리 돼가요. 아, 가장 큰 나무,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제일 큰 나무. 이거 가장 큰 나무는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 가장 굵은 나무는 뭐야? 안동 기란면 은행나무. 기란면에 있는 가장 굵은 나무고, 가장 나이 많은 나무는 뭐 어디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주목나무가 가장 오래 살아요. 1400살을 넘게 살았답니다. 1400살. 용문사 은행나무, 여기는 안동 기란면 용계리 은행나무, 여기는 주목나무, 가장 오래된 나무, 가장 부자나무. 가장 부자 나무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해놨네요. 정원이 있는데가 마지막인데 어디까지 가야 정원이 나오죠? 종교 관련 식물은 데크 산책로 전통 정원. 목표가 다가오네. 전통 정원. 오늘 휴가 일이라 가지고 열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수목원 휴일이랍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수목원 휴관일이다. 다른 요일에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겠죠. 아, 이 고사리 피었네요. 아, 고사리도 어린 고사리 있잖아요. 고사리도 보면 엄청 예뻐요. 귀엽고 어린 것. 사람들 마찬가지죠. 어린 애기들 보면 귀엽고 고사리도 작은 거 보면 귀엽습니다. 귀여워. 애도 고사리 심어놨네요. 아, 정원은 어디 놓으죠? 정원.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정원입니다. 정원. 이 둥글레, 머이. 아, 이 머이군요. 뭐 이거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쌈싸면 맛있죠. 시골 남의 촌 땅에다가 뭐이 뿌리를 심어놨는데
아유, 야생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제대로 못 자랐습니다. 다 농사 실패했어요. 머위는 그늘에서 잘 자란다. 그늘에 심으면 돼요. 그 시골촌 땅에 그늘이 잘안 되고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머위를 심가놨더만은 다 죽은 것 같아요. 머위 저거를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삶아가지고 쌈싸 먹으면 맛있다. 고사리. 아, 수목은 엄청나게 크네요. 아, 지금 촬영 시간 58분 지나갑니다. 아, 이거는 디귿기어 시어 미엄니엄 이렇게 또 표시해놨네요. 대구 수목원 이니셜을 따놨네요. 전통문을 이렇게 표시했나봐요. 전통문을 이렇게 표시해놨다. 아, 이건 장미꽃인가요? 저 무슨 꽃이죠? 장미꽃? 장미꽃이 피었다. 햇빛에 녹으면 덥고, 그네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5월 13일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햇빛이 강렬하네요. 저기는 종려나무인가? 종려나무가 심어놨네요. 열대식물원인 것 같은데요? 열대식물원이 있다. 들어가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아, 이것도 상당히 머네요. 유튜브를 하면 뭐라도 찍게 돼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막 씨부리든가 밖에 나서 뭘 찍든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취미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 방향식물은 뭐죠? 방향식물은. 아, 냄새가 잘 나오는 그런 식물이네요. 방향식물은도 있어요. 방향식물은. 일단 제 목표는, 아예 염료식물은도 있고, 염료. 염색할 때 쓰는 그런 식물은 되겠네요. 염료식물은 염색할 때 쓰는 식물은 이게 뭔 꽃이죠 이거는? 아, 예쁘네요. 볼까요? 뭔 꽃이죠 이게? 아주 꽃이 예쁩니다. 저는 장미꽃인 줄 알았더만 장미가 아니네요. 이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거는 어디 있는 거죠? 계속 올라갑니다. 작약이네, 작약. 작약꽃이라며, 작약. 작약. 수목원이 상당히 넓네요, 넓어. 가도 가도 끝이 없네요. 아, 그나마 신발이 좋아서 마음에 드네요.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프네요. 신발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 두꺼운 양말 두 켤레 신고 지금 조금 큰 신발을 사가지고 거리 걷고 있습니다. 아, 정원이 어딨죠? 정원 좀 거기 가려고 자꾸 걷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왔을 때는 여기까지 안 들어갔거든요. 가을에 국화 축제 할때 국화만 둘러보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처음 들어와 봅니다. 여기는 또 적색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왼쪽에는 초록색 단풍나무, 오른쪽에는
적색 단풍나무 이렇게 딱 대비되게 딱 자라고 있네요. 봄날입니다. 봄날. 지금 가을이 아닙니다. 이 꽃은 뭐죠 또? 꽃이 아주 예쁩니다. 이 뭐지? 좁은 잎 피라칸타랍니다. 좁은 잎 피라칸타. 배화남. 아, 여기는 철쭉은, 철쭉은이 되겠습니다. 철쭉을 다 심어 놔. 다들 쉬고 계십니다. 이게 다들 쉬고 계십니다. 여기는 괴석은, 괴석은이 되겠습니다. 괴석, 괴석은. 이 괴석은. 이렇게 괴석이 자라서 설치해놔서 괴석원인가 봐. 괴석원. 이렇게 괴석이 있습니다. 괴석. 괴석. 어디로 가야 되죠? 이리 갈까? 아, 싱그린 엄청나게 크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넓어요, 넓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괴석원. 괴이한 돌들이 있는 그런 정원이랍니다. 아, 지금 한 시간 넘게 찍고 있어요, 지금. 또 비행기 또 날아가네. 아, 비행기 소리 뭐. 어우, 이제 날아가네. 전투기가 날아가요. 또 단풍나무 또 있죠. 네, 또 괴석이 있습니다. 괴석. 여기도 괴석이 있고. 아, 이 소나무도 예쁘네요. 딱 이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땀이 나네, 땀이 나. 아, 오늘 점심은 뭐 먹죠? 아, 이 괴석은, 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괴석. 아,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인 정원이 제일 멀리 있습니다. 제일 멀리 거기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작 단풍 오르나툼이랍니다. 공작 단풍이랍니다. 단풍나무과 꽃은 4월에 붉은색으로 핀답니다. 아, 단풍나무 종류랍니다. 여기는 진짜 초록색 단풍나무고. 여기는 중림원. 대나무 같은데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죽순을 캐가지 말합니다. 아, 여기 와서도 죽순 캐가는 사람이 있나봐요. 중림은 대나무 밭이다. 저도 대나무를 좋아합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완전 대나무 밭입니다. 대나무 밭.